An emu is a giant bird. Emu는 하나의 커다란 새지? 그지? That. 그런데 그 새가라고 해야 돼? 그 새를 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돼야지, 그지? 뒤에 동사 왔으니까 주어 역할을 해야지. 근데 그 새가 어떤 새냐 말이야. Lives in Australia. 어디 사는 새야? 호주에 살고 있지. A tourist. 한 tourist인데, who? 자, new 동사 왔으니까 얘도 뭐야? 주어지, 그지? 자, 알았어. All about this bird. 자, 이 새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았는데, 자, 주어는 뭐냐? A tourist가 주어지, 그지? 얘가 주어고. 실제 동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얘는 얘의 동사고, 그지? Tourist가 wanted to take a picture of one. 원했어요. To take picture. 뭐 하기를? 사진을 찍기를. Of one. 하나에. 자, 원은 막연한 하나야. 알겠지? It은 이미 나왔던 그것이고. When the man got near the emu. 자, 그 남자가 그 에뮤에 가까이 갔을 때. 갓은, 뭐야? 도착하다. 이런 뜻이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나타내. 가까워졌을 때. The bird suddenly ran toward him. 그 새가 갑자기 ran, 뛰었어. toward는 향해서지, 그지? 그를 향해서. It tried to attack his eyes with its beak. 그것은 시도했어. 공격하려고. 그 눈을, 눈들을, 그 부리를 가지고. However, the man was clever. 그러나 그 남자는 뭐 했어? 영리했지? He knew, 그는 알았어요. That the tallest emu is always the boss. 자, 뭐를 알았냐? 여기서 대신 앞에 사람 사물이 없는 거 보니까 뭐야? 겉 명사절이지, 그지? 아, 완벽한 문장이 오겠지. 가장 큰 에뮤가 is always the boss. 항상 뭐야? 대장이지. He also knew that the tallest emu often attacks the smaller ones with its beak. 그는 또 알았어요. 마찬가지 명사절이지. 대디아의 것을 알았단 말이야. 가장 큰 에뮤가 often attacks. 공격을 하지. The smaller ones. 작은, 뭐야? 것들이지. 그지? With its beak. This way. 이런 식으로 it shows. 그는 보여줘. Who the boss is. 원래는 who is the boss 이거지. 누가 보스니? 어떻게 해야 돼? Who is the boss? 근데 왜 이렇게 썼냐? 그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그지? 간접 의문문이지. 누가 보스인지. So the emu was trying to attack the tourist. 그래서 emu가 was trying to attack. 뭐 하려고 했어? 공격하려고 했어. 그 tourist를. Because the tourist was. 그 tourist가 뭐 했으니까? 그지? Smaller 해야 되겠지. 그지? What did the tourist do? 그 tourist가 무엇을 했나? He raised. 뭐 했어? 올렸지? 자, raise는 중요한 동사라고 그랬어. 왜 중요하냐? 자주 나오니까. 자, 올리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그지? 뭐로 올려? 손이나 다리, 뭐 어떤 걸 들어 올리는 걸 뭐라고 해? raise, 그지? 1번은 올리다. 자, 그 다음에 돈 같은 거를 쌓아서 올려. 뭐 하는 거야? 아, 모금하다. raise money 하면 뭐야? 돈을 모금하다.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양육하다. 기르다.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조그만 의욕 같은 거를 뭐 하다? 키우다. 그지? 의혹을 제기하다. 자, 이런 뜻들이 있어. 다 알아둬야 돼. Raise 무슨 뜻? 올리다. Raise money. 돈을 모금하다. 애들을 기르다, 양육하다, 조그만 의욕 같은 거를 키우다. 오케이? Raise a question 하면은 의욕을 제기하는 거야. 알겠지? So what did the tourist do? He raised his hand, arms, 손, 팔들을 들었대. At once, 즉시 the emu stopped. 뭐를 멈췄을까? 응? Attacking을 멈췄겠지? 응, 투를 쓰면 안 되지. 멈춰서 공격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투를 쓰면. Now the man was 이제는 남자가 뭐 했어? Taller가 되겠지, 그지?
taller than the bird. He took a nice picture. 그는 좋은 사진을 찍고요. Turned around, 뒤로 돌아섰고요. 자, and로 연결됐지? A, B, C. 평행 구조라고 했지, 그지? And walked away, still holding his arms high in the air. 여전히 손을 모은 채로 들고서, 그지? 높이. 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 때 쓴다. 자, it은 이미 나온 그것이지. 뭐라고? 원은 막연한 하나야. 오케이. I sold my car and bought a new one. 나는 차를 팔고 새로운 차를 산 거지, 하나를. 아, do you prefer blue jeans or black ones? 자, 너는 블루 진들을 좋아하니 블랙 진들을 좋아하니? Do you have a smartphone? Yes, I have. 이슬 그러면 그것을 가졌다 이상하잖아, 그지? 하나 있지 이거지, 그지? Yes, I have one. 자, 뭐 여기는 읽어보면 될 거야. 자, you may have seen. 자, have PP는 뭐야? 뭐뭐 해왔다, 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을 끝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may가 들어가면은 뭐뭐 했을지도 몰라, 이거야. 뭐라고? 실제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했을 수도 있다. 자, 이거 보자. have PP 앞에, 이거는 have PP 앞에 조동사 오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 많이 쓰이는 거지? 그지? 자,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했다면 뒤에 나온단 말이야. 자, could have PP는 뭐냐?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야. 오케이? 네.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텐데. 오케이? might have PP는 할 뻔 했는데.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야. 반면에 may have PP는 may have PP는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말이야. 이건 확률이 그냥 50%의 확률이. 얘들은 확률이 몇 퍼센트? 100%. 에이? 0%할 수도 있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말이야. 안 했을 확률이 100%. 그렇지, 안 했을 확률이 100%지. 와, 언제나 꼭 100%는 아니야. 어떤 때는 약간의 가능성을 뜻하기도 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로 본다? 0% 했을 수도 있었는데. 메인은 뭐다? 가능성이 그냥 절반이야. 응? He may have survived 하면 뭐야? 그가 살아 생존했을 수도 있다야, 실제로. 오케이? 죽었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must have PP는 뭘까?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분명해. 뭐라고? 뭐뭐 했음에 분명해. 이거는 100% 확신하는 거야. 오케이? 뭐뭐 했음에 분명해. 뭐 그 밖에 have PP 앞에 can'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ought to have PP,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 you may have seen, 너는 봤을지도 몰라. Big mirrors before, 큰 거울을 봤을지도 몰라. 실제로 봤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Might have PP는 봤을지도, 볼 뻔했는데 못 봤단 얘기야. But, 그러나, probably. 아마도, not. Not, 이렇게 잘못됐네. Not as big. 그만큼 크지는 않은 거야. As 어떤만큼? 10,882 square kilometers. 만큼 크지는 않은 거야. 1,582km짜리 제곱킬로미터짜리 거울은 아니란 말이야. This 그것이 뭐뭐야? This how big. 자, this 다음에 뭐 생략됐냐? 응? 그렇지. 그것이 어떤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냐?
How big salad unit is? 그것이 salad unit가 큰 방식이라고 하긴 좀 웃기고. 자, 그만큼 salad unit가 뭐하다? 크단 말이야. 오케이. 자, it is the world's largest salt flat. 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뭐래? 소금 평원이야. Locate 하면 위치 시키다고 located 뭐야? 위치되어 진 in Bolivia. 어디에? 볼리비아에. 자, South America 어디에 있는 거야?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There are 10 billion tons of salt in solid unit. 10 billion 하니까 뭐야? 100억 톤의 소금이 salad unit에 있어요. And the salt is more than 10 meters thick in the center. 자, 그리고 그 소금이 자, 몇 미터 이상이야? 10미터 이상의 두께야. In the center. 어디에? 자, the salt is thick이야. 소금은 두껍다. 그런데 얼마 이상 두꺼워? 10, more than 10 meters thick이야. 10미터 이상의 두꺼운 상태란 말이야. During the dry season, dry season 동안에 salad unit is completely dried up. 자, dry up 하면 말라버리는 거지? 말린다인데 여기선 dried up 하니까 말려진다는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의해서 말려지겠지. 태양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 그지? During the wet season, 자, 우기에는, 뭐다? 우기에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it is covered with a thin sheet of water. sheet는 뭐야? 이렇게 뭐야? 종이 같은 하나의 장 이런 거지? 여기서 층이라고 하죠. 층. 그것은 덮여집니다. 자, 수동태 뒤에 by가 오면 주로 사람이 오고 뭐가 온다? 사람. with가 오면 주로 사물이 와. 뭐뭐로 덮여진다. 그것은 덮여져요. 뭘로? 얇은 층의 물로. This creates a huge mirror. 그것이 만들어내요. 거대한 뭐를? 거울을. That. 그런데 그 거울이라고 해야지. 뒤에 뭐가 왔으니까? 동사가. 그 거울이 만들어 아름다운 reflection. 뭐를? 반사. 반영을 만들어낸다. At night, 밤에는 you can see an amazing sight. 너는 뭐를 볼 수 있어? 놀라운 sight를 볼 수 있어요. Both the sky and the earth. 자, both A and B 하면 A와 B 모두 다 이거야. Are full, 가득 찬데 of beautiful stars. 뭘로? 아름다운 별들로.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려워요. To tell, 뭐 하는 것? 말하는 것. 자, 그것이 어려워. 그것이 뭐야? To tell, 뭐 하는 것? 말하는 것. How far away they are. 자, 이것도 간접 의문이야. 얼마나 멀리 그것들이 있는지. 자, 이게 뭐다? 간접 의문문. 자, or where the sky begins and ends. 그리고 어디에서 하늘이 시작되고 끝나는지 다 간접 의문문이지? 자, although 비록 these reflections are very beautiful. 비록 이러한 반사되는 것들이 아주 아름답지만 they are also confusing. confusing 하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confused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sometimes people get lost. 사람들은 길을 잃는데 in salad unit에서. and every year 매년 a few people go missing 하면 실종되다. 뭐라고? 실종되다.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실종돼 거기서. If you have a chance to go there, 네가 거기 갈 chance가 있다면 be sure to, 확실히 뭐뭐 해라 이거야. 자, 뭐랑 똑같냐면 don't forget랑 똑같아. 뭐라고? Don't forget to make sure. 오케이? 자, 똑같은 거야. 자, follow your guide. 누구를 따라? 가이드를 따라란 말이야.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야. 뭐라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건 가정법이지. 그지? 네. 그렇지 않으면,
You might never come home. 자,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자, as fast as 그만큼 빠르게지? as 어떤 만큼? I can 내가 run이 생략됐네. He can run as fast as I can run fast. 똑같은 게 생략되는 거야. as가 올 때는. 오케이? 그는 달릴 수 있어요. as fast 그만큼 빠르게. as 어떤 만큼? I can run fast. The box is not as heavy as it seems. 뭐가 생략됐냐? heavy. 오케이? 작년 겨울은 네 이번 겨울은 작년 겨울만큼 춥다. This winter is 뭐라고 해야 되냐? as cold지. 그만큼 추워. as 어떤 만큼? last winter 뭐가 생략? was cold 써야지. 응? 작년 겨울이 추웠던 만큼. 아, 다음. 어, go missing은 뭐다? 실종되다니까. 뭐야? 뭐야 뭐야? disappear. appear는 나타나다지? disappear 사라지다. up병 틀린 건 뭐라고 그랬냐? 1번이라고 했지? not as big as야. as not big이 아니고 as 중간에 형용사 들어가거나 부사 들어가고 부정하려면 앞에다 써줘야 돼요. 자, reflecting everything above it. 자, reflecting 반사시키는 상황이야. 뭐라고? 반사시키는 상황. ing 컴마는 뭐뭐 하는 상황이고 pp 컴마는 뭐뭐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 자, 모든 것을 반사시키는 상황인데 Saturday uni는 becomes a very large 뭐가 될까? 미러가 되겠지? 그지? 모든 것을 그이는 것을 모든 것을 반사시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사시키기 때문에 Saturday uni는 아주 큰 거울이 된다. during the wet season 언제? 우기 동안에. 오케이? 몇 분 됐냐? 빨리 했네.